대방공불 화엄경제 27입니다. 27. 집회양품 아직도 제6수순경고 일체선건회항의 계속입니다. 여기는 이제 30일 정계보시라 했는데 임마 그리고 상투 글자 뜻은 그렇습니다. 임마와 상투를 보시하다. 그냥 임마와 상투 하면은 차라리 좀 덜 하겠는데 연비정계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은 피부가 붙어있는 살갗이 붙어있는 임마와 상투를 보시한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글자가 연비정계 말하자면 피부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마를 자르거나 뭐 상투를 자르거나 하려면 그게 피부가 저절로 딸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연비정계를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여기 이제 과거에 또 이러한 보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계왕 보살, 그 다음에 성묘신 보살과 그리고 그 나머지 한량없는 모든 보살 등과 같이 해서 보살이 이러한 때 글자가 와서 오는 것을 보고 심생환희하여 그런 사람이 구걸하러 오는 것을 보고 마음에 환희심을 낸다. 내가 내 방에 이제 가끔 차비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작은 돈을 주면서라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고 내가 가서 드려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을 했더니 또 선방에 가서 이제 수자 스님 선방 책임자 수자 스님이 있어 그 스님 방에 또 가서 달라 하거든. 아, 화엄경도리로 그 스님이 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하고 가서 자랑을 했다. 그 수자 스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스님은 전국구인데 화엄경도리로 보시한다면서 아니 그 화엄경도리가 뭔데요? 내가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 스님이 그 가서 드려도 드릴 파인데 여기까지 와서 받아가니까 얼마나 환희롭고 고맙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전국구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래도 그 말을 듣고는 감동을 했는지 기가 찼는지 아무튼 그 속은 모르겠어요. 그래 가가지고 선방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되풀이 하는 거야. 하니까 자기들 그 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겠죠. 아, 그 스님 화엄경 이야기 자주 하니까 화엄경식 보신갑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죠. 이왕 주는 거. 그 뭐 자주 온다고 얼굴 찌푸릴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구걸에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심생환희라 마음에 환희심을 낸다. 그래 환희심을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만약에 연비정계 피부가 붙어있는 그런 그 이마를 숫자가 구할진된 그런 뜻입니다. 구한다면 같이 아취하라. 가히 나에게 나아가서 취하라 말이야. 내 그 이마 벗겨가라 이 말이죠. 벗겨가라. 아차 전개가 나의 이 이마가 연부제 가운데 최위 제일이라. 내 이마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내 이마 잘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라하고 자학시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신무 동론하여 마음에 하나도 움직이는 바가 없어서 불염엽하고 나머지 업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살이 세간하고 세간을 다 떠나버리고 지구 적정하여 고요한 그런 상태 그러한 상태만 뜻으로 구해서 구경에 청정하며 끝까지 청정하며 근구 질직하여 정근 질직하여 부상 정근해서 질직 아주 순박하고 곧아서 일체지를 향하고 변집 이도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잡아서 그 두상을 비매 두상에 있는 연비정계 피부가 붙어있는 이마를 뱀에 베어서
우설착지하고 또 오른쪽 무릎까지 꿇고 합십지장 합장을 딱 하고 일심시 하나 일심으로 아주 부처님한테 바치듯이 그렇게 보시를 하며 삼세일체 재불보살의 소행을 정념 바르게 생각해서 아 과거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전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서 대환희 증상지락을 바라며 큰 환희심과 가장 높은 뜻을 바라며 모든 법 가운데서 선이 개하여 의선 개하여 뜻이 잘 열리고 풀어져서 이해돼서 불치의와 의고하여 고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고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지 수고가 고통을 받는 것이 무상무생하며 상도 없고 생도 없으며 그 다음에 제수 호기에 모든 수 감각 감수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로 설명이 다 돼요. 이 숫자는 우리가 그 오운 가운데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색수상행식. 예. 그 색은 육신이고 수가 이제 우리가 정신을 말하자면 활용해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것이 전부 이 숫자에 달려 있어요. 숫자가 표현을 다 해요, 사실은. 수가 있음으로써 상행식이 거기 이제 일어나거든요. 연달아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춥다, 덥다 해서부터 고통스럽다, 즐겁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숫자에 다 달렸습니다. 고수가 무상무생, 고통이라고 받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형상도 없고 사실은 형상도 없어요. 어디서 생긴 것도 아니야. 그 외에 모든 수가 일체 고통수뿐만 아니라 낙수도 마찬가지야. 고수뿐만 아니라 낙수. 그런 모든 수가 호기하며 서로서로 일어나며 무유상규라 항상 머무는 것이 없어 늘 변하니까 모든 감각 감수 이것은 늘 변합니다. 추운 듯 하면 금방 덥고 더운가 하면 또 이제 춥고 그 비염을 많이 앓는 사람들은요 나는 비염을 하도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잘 아는데 따뜻한 데 있다 밖에 나가면은 또 이제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그러다가 거기에 적응하면요 괜찮아요. 아 말짱해. 밖에 나가서 바깥 온도에 적응하면 그리고 바깥 온도에 적응해가지고 다시 방에 들어오면 또 공기가 변하니까 또 이제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바 수하는 바지 실체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유상주라 항상 머무는 것은 없다. 뭐 그건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일체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일체 생활이. 출가해서 절에 와서 얼마나 환희롭고 얼마나 정말 기쁨에 넘칩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어디 그러나요. 죽을 마실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이런 길을 걸었던가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게 또 변하기도 하고 보다 더 깊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신심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참 이 불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를요 가만히 이렇게 음미해보고 사랑하고 분별하고 탐구해보고 하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인생사라는 게. 근데 그 불법에 게재되지 아니하면 그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불법을 공부해서 불법과 그런 인생사와 연관시켜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기 시작하고 음미해보고 하면은 참 기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 하나만 하더라도 역시 그래요. 식으로 아응동 거래금 일체 보살의 나는 응당 거래금 일체 보살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보살의 대사 수행함을 함과 같이 해서 크게 보시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해서 발심시나 깊은 믿음과 즐거움을 바래서 일체 지혜를 구해서
퇴전함이 없으며 불유타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는 선지식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불유타교 선지식력.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배우고 환경에 배우고 어디서 듣고 알고 한다 하지만은 궁극적인 가르침은 불유타교입니다. 다른 것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아요. 내 자신 속에서 전부 나오는 것이고 자신 속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자신이 눈뜨는 것이고 그렇죠. 선지식의 힘이니라. 보살 마셀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나니 소위 일체 중생이 득 무견정 볼 수 없는 힘, 그 이 말을 얻어서 무견정하는 부처님을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뭐 마야 부인님 예를 들어서 시달타를 낳아 가지고 이마를 보려고 하니까 이마가 계속 높이 올라가 가지고 도저히 부처님 이마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포기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 무견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볼 수 없는 이마. 어머니도 그 자식의 이마를 못 봐서. 당신이 낳았지만은 당신이 낳은 자식의 이마를 못 본 거예요. 가장 높은 정상을 못 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견정을 뭐 일체 중생이 다 그런 부처님이 되어서 이 말이죠 뭐. 그래서 보살의 여탑지게 탑과 같은 상투 성취하기를 원하며 탑은 뾰족하게 높이 올라가서 탑 끝머리는 우리가 거의 못 봅니다. 거의 못 봐요. 못 보도록 뾰족하게 해놨어. 최대한 뾰족하게 해놨어요. 옆은 보고 뭐 중간도 보고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탑 정상은 하여튼 뭐 쇠붙이를 가지고 마지막에 꽂아도 가장 뾰족하게 해서 어디가 끝인지를 못 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것은 보살 여탑지게 보살의 탑과 같은 그런 그 상투를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감청발과 금강발과 감청색발과 금강 같은 머리카락과 세연발 아주 가늘고 머리카락이 뭐 굵고 거칠고 뻣뻣하고 그러면 그거 뭐 좋은 머리카락이 아니죠. 세연의 머리카락을 얻어서 능멸 중생의 일체 번뇌하며 일체 중생들의 일체 번뇌 능히 멸하기를 원하며 머리카락 좋은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가 봐요. 일체 중생의 윤택발과 아주 윤택한 머리카락과 밀치발, 치밀한 발 그런 뜻이죠. 치밀한 머리카락과 불침 비넥발 이건 뭔가 하니 귀밑을 여기에 이렇게 침범하지 아니하는 머리털 그런 말입니다. 머리털이 만약에 여기 저 귀밑으로까지 봉구라고도 하고 봉면이라고도 하는데 쭉 이렇게 둘러가지고 털이 얼굴을 감싸면 봉면 그 다음에 입을 전부 검은 털이 감싸면 봉구 그러는데 그 관상학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불침 비넥이라고 하는 게 봉면이에요. 이게 내려와 버리면 그 저 수염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돼 버리니까 관상학적으로 이제 봉면이 되기 때문에 그건 비넥을 침범하지 않는 발 머리카락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유연발과 진어 비넥 이 생발 비넥을 다한 그런 거 발을 낸 트럭을 낸 것을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득여 만자발 만자처럼 생긴 거 우선하는 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이제 만자가 이제 제대로 안 됐는가 시계 방향으로 된 것을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됐거든요 이 만자는 불교에서 우선 또는 그 우요 삼잡 뭐 할 때
는 전부 시계 방향으로 알면 제일 간단합니다. 시계 돌아가는 방향. 요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됐죠. 그러면 우만 좌만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래요. 우만 오른쪽으로 돌면 우만, 왼쪽으로 돌면 좌만. 그렇게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대개 이제 우만으로 통일이 하는 게 좋습니다. 탑을 돌아도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요라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도는 만자와 같이 돌아가는 그런 그 머리털과 남은 우선, 여기는 우선이라고 다 했네요. 그 소라 무늬 같은 그런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털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덕불 상발하여 불상발하여 불상의 발을 얻어서 부처님은 머리를 출가했을 때는 머리를 깎아놓고 정작 부처가 됐을 때는 머리 한 번도 안 깎았거든요. 그것도 뭐 문제라고 할까? 그래놓고 우리는 깎으라고 하고 당신은 한 번 깎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가하고 나서는 성불하고 나서는 안 깎았어요. 깎았다는 기록이 없고 전부 불상을 보면 전부 털이 이렇게 아주 길게 자라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털이 있는 걸로 아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승경계니까 머리 깎고 출가한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대승경계에서는. 대승경계는 승속을 총망라한 그런 가르침이지 그래서 소승경련과 대승경련, 대승불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초기 불교 내지 부파불교까지는 전부 출가 중심, 교단 중심 또 수행도 출가해야만 수행할 수 있고 신도는 무조건 수행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들이 수행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게 되겠습니다. 왜냐? 아니 출가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에 들어있어도 이 명상이 될까 말까 하는데 세속살림살이 다 하면서 무슨 그런 명상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초기 불교, 부파 불교하고 대승 불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래 가장 바람직한 불교가 왜 사람은 천하에 다 평등한데 그 뭐 머리 깎고 출가했다고 특별하고 출가 안 했다고 그 시봉만 하게 하고 뭐 그 다른 어떤 그 도움만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 그 교단 중심의 그 한 500년 되기까지는 늘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 뜻에 맞는 그런 불교 아니다 하고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이 대승 불교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만인의 평등한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대승 불교가. 근래 그 부파 불교, 초기 불교, 근본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일반 신도들에게나 스님들에게나 똑같이 가르치고 있거든. 그거 엉터리요. 그 얼토동도 않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출가한 사람만 딱 앉혀놓고 가르쳐야 돼요. 그 뭐 신도들 많이 모이면 좋아가지고 저기 뭐 어디 유명한 스님들 밖에서 남방에서 모셔다가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치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그 관용도 사실은 대승불교의 영향입니다. 그런 관용도 알고 보면 대승불교 아니면 그런 관용이 있을 수 없어요. 저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는 어디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승려하고 저 신도하고 같이 앉혀놓고 법문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같이 앉혀놓고 무슨 불교를 이야기하든지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대승화된 거라 분위기는. 대승불교의 영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소승불교를 가르치는 거야. 출가해야만 할 수 있는 명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 우리 프로들, 전문가인 스님들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상황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각자 절에서 뭐 어떻게 이제 그 법회를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지만은 알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불상발을 얻어서 원 일체 중생의 불상발을 얻어서 영리 일체 번뇌 결섭
번뇌의 그 맺힌 습기를 영원히 소멸하기를 떠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광명발을 얻어서 그 광명이 시방 세계를 보조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무난 발, 어지럽지 않는 발을 얻어서 머리카락을 얻어서 열의 발의 정묘 무잡한 것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정묘하고 잡됨이 없음을 없는 것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덕성 응공 정탑지발 부처님의 정탑 부처님의 그 이마를 모셔놓은 그런 그 탑의 발과 발을 성취해서 이뤄서 영견자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발을 보는 것과 같이 하기를 원하며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보는 것과 같이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열의 무염착발 열의 염착이 없는 머리카락을 얻어서 일체 암예 진구를 영원히 떠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시 연비 계시에 피부가 붙어 있는 그런 그 상투를 보시할 때 선근 해양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적정해서 개덕 원만 재달하니 하여 다 원만한 모든 다란이를 얻어서 열의 일체 종기와 십종력 성취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구경, 구경을 이제 성취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한 달러만 더 하죠. 그 다음에 안보시라 눈보시가 나왔어요. 이제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눈으로서 와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되 저 환희행 보살과 월광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무량 모든 보살 등의 소행 해시 행한 바 보시하는 것과 같이 해서 보살 마하살이 눈을 보시하매 청정 시안심 청정한 눈을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또 청정한 지혜의 눈 마음을 일으키며 또 기 의지 법광명심 법광명에 의지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현관 무상불도심 무상불도를 환하게 관찰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광대 지혜를 지혜 회향하는 마음을 내어서 내며 뭐 발자나 기자나 같은 뜻입니다. 삼세 보살로 더불어 평등하게 보시하는 마음을 바라며 무해하는에 걸림이 없는 눈에 불괴 정신심 무너지지 않고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마음과 또 글자에 와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환희 습수하는 마음을 일으키나니 위 구경 일체 신통하며 일체 신통을 완성하는 연고며 또 생 불안고며 부처의 눈을 내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대보리심을 증정하기 위한 까닭이며 대자위를 수습하기 위한 까닭이며 육권을 제복하기, 항복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법에 그 마음을 내나니라. 보살 마하살이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보시 안시에 눈을 보시할 때 와서 구걸하는 자에게 심생 애락하여 마음의 애락,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어서 이 설 시회호대, 시회를 베풀대. 요즘 우리가 급식소 차려놓고 음식을 보시하잖아요. 시회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눈을 보시하는 그런 그 모임, 그런 그 법회를 개설호대
정장 법력하여 법력을 정장시켜서 사리 세간 애견 방일하며 세간의 애견과 방일을 다 버려서 떠나며 단죄 욕박하고 욕심의 속박을 끊어서 제거하고 보리를 수습하며 저 구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마음에 편안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불이기하고 그 뜻을 어기지도 아니해서 계령 만족하여 다 만족해 해서 상수순 무의사행하고 둘이 없는 항상 둘이 없는 버리는 행 보시하는 행을 따르고 그랬어요. 시자와 수자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둘이 없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사행을 수순하고 우리는 3년 청정을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둘이 아니다.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고 받는 자가 주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시의 행위입니다. 2차 성건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나니 소위 원 일체 중생이 득 최승한 하여 가장 수승한 눈을 얻어서 일체를 시도하며 일체 중생들을 전부 인도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해한 걸림이 없는 눈을 얻어서 광계 지장 지혜의 창고를 널리 열어서 넓게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정유관 청정한 유관 여기 이제 무해한 뭐 최승한으로부터 최승한 무해한 그 다음에 이제 정유관입니다. 오한이 다 나와요. 청정한 유관을 얻어서 광명으로 감철 밝게 사무쳐서 무능 폐자하며 능히 그를 가릴 자가 없게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정천안 청정한 천안을 얻어서 실견 중생의 생사업과를 다 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정법안 청정한 법의 눈을 얻어서 능히 수순해서 열의 경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혜의 눈을 얻어서 일체 분별 취착 사리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안을 얻어서 부처의 눈을 구족해서 신령 각오 일체 제법 일체 모든 법 각오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보안 널리 보는 눈을 얻어 성취해서 진제 경계하여 모든 경계를 다해서 무소장애 장애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 이 치안 청정해서 텅 비어서 어리석고 가림이 없는 그런 그 눈을 성취해서 중생계가 공무 소유하기를 공무 소유함을 깨닫기를 원하며 중생계가 텅 비어서 있는 바가 없다 공무 소유함을 알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 소유 전부 중생계가 텅 비어서 있는 바가 없는데 우리는 온 육근 이것이 나라고 딱 한정 지어가지고 보는 습관이 아주 견고해서 도저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지혜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눈을 떠나서 중생계가 공무 소유함을 깨닫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청정 무장의 안을 구족해서 더 구경 열의 심력 열의 구경의 열의 심력 얻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눈을 보시할 때 하는 성근 회향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지 청정 안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일체지 청정 안 이게 이제 눈을 보시할 때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일체지 청정안을 얻으시다 하는 그런 그 중생을 위한 그런 그 시원 바람이죠. 더욱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면 불교의 화두는 불교의 진정한 화두는 중생이다 일체 중생이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거예요. 중생을 향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 중생을 향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불교의 진정한 화두다. 그래, 화두가 이제
이 시대에 와서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화두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부처님의 관심사였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고통받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관심사였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불교가. 그게 진짜 화두거든요. 불보살이 무슨 화두를 들었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 끝도 없고 이미 답이 다 돼 있는데 답이 다 돼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답이 없는 것처럼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 화두는 진짜 그 화두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견성할 게 뭐 있냐? 성품을 왜 따로 보냐? 이미 용성하고 있는데, 성품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불성 안 쓰고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불성 가지고, 그렇게 보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불성 가지고 생활해 나간단 말이야. 고무장갑 끼고 하루 종일 무슨 무 만지고, 배추 만지고, 양념 만지고, 뭐, 땔나무 만지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뭘 만졌다? 하루 종일 고무장갑 만졌어. 그 위치예요. 그 위치라. 그럼 고무장갑 만져놓고는 무슨 뭐 무 만졌다 배추 만졌다 하는 거지. 예. 언제 무 만진 적 있나요? 고무장갑 만졌지. 하루 종일 김장하면서 하루 종일 고무장갑 만진 거야. 그 위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보고 듣고 말하고 내가 주고 받고 내가 산천을 보고 산천이 내 눈에 다가오고 이거 뭐예요? 전부 고무장갑 가지고 사물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전부 우리 마음, 내가 하는 일이야. 저것도 나고, 보는 나도 나고, 보이는 대상도 나고, 손에 끼고 있는 것도 나고, 만져지는 것도, 손에 끼고 있는 것도 고무장갑이고, 만져지는 것도 고무장갑이야.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불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1분 1초라도 생활할 수 있습니까? 1분 1초도 생활할 수 없어요. 불성 없이.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으면서 따로 보려고 한 거 이거 옛날 아주 구시대 참 어리석을 때 하는 일이라 그게. 그런데 이런 이야기 내가 수없이 해왔는데 누구 하나 항의해오는 사람이 없어. 관심이 없다는 거지. 앉아 있기만 하지. 실제로 견성에 관심 없어.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견성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소리 들을 텐데 뭐 항의라도 해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내 말 듣고 이미 깨달았든지 아 맞아 바로 그건데 하고 이렇게 깨달았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